내가 무슨 자산이 있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고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자산의 구체적인 종류를 보면은 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동산, 예금, 뭐 적금, 보험, 주식, 채권, 펀드, 그리고 뭐 장롱 속에 있는 금, 내가 남에게 빌려줬던 돈, 이런 것들이 사실 나의 다 자산이죠. 뭐 자동차 이런 것도 되고요. 이런 자산에서 남에게 내가 갚아야 할 것들, 은행이 됐던 개인이 됐던 갚아야 될 돈들을 쫙 빼고 나면요, 나의 순 재무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순 재무자산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 자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한테는 수십 년 동안 만들어놓은 관계자산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 통장에 있는 자산보다 나의 관계 자산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 관계 자산이 계산을 안 해놨을 뿐이지 내 은퇴 생활에 있어서는 이 관계 자산이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재무 자산과 관계 자산을 정리하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술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일을 하는 동안은 돈으로 다 해결했던 거, 시간이 없어서 돈으로 다 해결했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고 보니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나의 기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남의 손을 빌리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기술 자산,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은 남에게 빌려줄 수 있을 정도의 기술 자산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통장의 숫자처럼 지금 자산으로 표시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플러스를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또 자산이 됩니다. 아마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는 두 가지 자산을 오늘 추가로 들으셨을 거예요. 재무자산과 그리고 관계자산 그리고 기술자산. 이 세 가지 자산을 쭉 정리를 하는 것이 두 번째 구체화 작업입니다. 생각보다 아마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았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은퇴자금이 좀 부족하고 내가 모자란 것 같아서 막연하게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의 마지막 3단계인데요 아까 제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 최소한의 생활비, 이거 1년치를 딱 떼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딱 떼어놓고는 정말 내가 제2, 제3의 직업이 될 수 있는 기술과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1년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혼자 앉아서 고민하실 게 아니라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나와 같이 교류하고 경험을 공감할 수 있는 그들과 함께 그것을 고민하시는 건데요. 나와서 현장에서 그것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의 가장 좋은 현장이 어디냐? 바로 이런 평생 학습원에 나와서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거죠. 이것들을 구체화시키면은 내가 막연하게 준비되어 있는 내 은퇴 자산에 대해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단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